네, 걸렸습니다. 네. 자, 얼굴 앞에서 슬레이트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2년 차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클라이머 김자연입니다. 김자연 선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리드 종목이 자신의 또 주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매달려 있는 기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클라이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당연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왜? 엄마 얘기 있잖아. 엄마 귀여워. 맘마 하러 간 건데? 한참 선수 생활 할 때와 비교하면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정말 선수로서 쉰 기간 자체가 2년이나 되거든요. 오늘의 7기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기로 한참 뜨거운데요. 이번에 바로 이어서 여자 일반부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병여체 안벽 위에 발레리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경기장에 돌아왔고요. 엄마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선수를 다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제 딸이기도 했고. Tired of these new clothes, I want my old stuff back. 경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딱 3개월 준비하고 잘했어. 준비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아, 근데 나 내가 못했다고.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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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그거를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서 더 열심히 해야죠. 네.